뭐야, 오늘은 왜 이렇게 다 슬퍼? 계속 슬프네. 그게 뭐예요? 그냥 입도 무겁고 맘도 무겁고 세상 끝에 벼랑 끝에 선것 같고 마음이 너무 황량하고 그냥 캄캄한 독방 안에 내가 갇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엄마 연세로 보면 이제 가정도 있으시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근데 이게 가정 안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 엄마가 말 못할 지금 얘기 못할 일이 그게 되게 금방도 아닌 적어도 1년은 넘었을 것 같고 혼자 맘 끓이고 속 끓이는 일이 엄마가 뭐그 돈이 되게 급박한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고 돈으로 뭐 사고 쳐서 남편한테 말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엄마 말 못할 막 되게 급박한 상황, 되게 답답한 그게 뭐예요? 제가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뭐, 이제 뭐그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싫네.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냥 어쨌든 그놈이랑 좀 만나다가 이제 깊은 관계까지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놈 와이프가 그 사정을 알고, 저희 관계를 알고, 너무너무 숨도 못 쉬게 하고, 이게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4년이 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래된 일이에요. 4년이 넘게 이렇게 당하니까, 물론 제가 잘못했다는 거, 있다는 거 인정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 내가 잘못했으니까 처음에는 감당을 했는데, 이거 제가 잘못했는 거에 비해서 너무 혹독하게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잠깐만요. 4년 전 일이에요, 그러면? 4년이 넘었어요. 넘었어. 4년 동안, 그러니까 4년 전에 엄마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거를 와이프가 알게 됐는데, 당한다고? 그 와이프가 제가 사실 애들을 좀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걸 알고 그걸 가지고 제 가족 남편이나 아니면 제가 애들 가르치는 장소에 와서 다 터트려 버리겠다고. 증거 자료도 있고, 얼마든지 터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협박을 하면서 자꾸 괴롭히더라고요. 괴롭혀? 아, 딱 엄마가 지금 그러면 교사야? 애들 가르쳐? 네, 부끄럽지만 뭐, 그렇네요. 근데 지금 봐. 그러면 가정에도 알리겠다. 직장에도, 부인도 알리겠다. 네. 어떻게 괴롭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일단은 뭐그 여자가 지금 기독교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절에 다니는데 절에 다니니까 네가 그렇게 불순한 마음이 들고 멍청한 짓을 한다면서 강제적으로 이제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하게 만들고 그거 인증 사진 보내라 하고 11조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다 확인하고 뭐 그런 종교적인 것만 하면 뭐 얼마든지 하겠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 일상을 갉아먹을 정도로 뭐 심부름 일상에서 허드렛일 같은 거 있으면 그 집에 걔가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가서 밥을 챙겨줘라. 걔밥 먹이 주라. 현관 문 앞에 쓰레기 뒀으니까 그거 다 분리수거해라. 재활용 쓰레기 버려라.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요즘에는 제일 많이 했던 게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그 배달비 아깝다고 저보고 수시로 전화가 와가지고 언제든지 바로바로 전화를 안 받으면 뭐라도 일으킬 것처럼 막 그렇게 배달 음식 픽업해가지고 집 앞에 안 갖다 놓으면 막 협박을 또 하고 무슨 종살이처럼 이제 4년 넘게 그렇게 당해왔어요. 이게 뭐, 물론 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당해왔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그 새끼는 뭐 하고 있어요? 이게 걸리는 순간부터는 태세가 전환이 되더라고요. 좋다고 잘 만났는데, 아무래도 자기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이해는 합니다. 뭐, 저도 남편이랑 자식 지키고 싶어서 지금 이 여자한테 계속 매달려 있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차라리 죽으면 이게 끝나나 싶고. 그 진짜 그렇네. 엄마 약점을 가지고 지금 본처가 지금 엄마를 4년 동안 종살이 시키듯이 지금 협박하고 네. 괴롭히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도 가서 상담도 받고 지금은 약도 먹고 있어요, 계속. 근데 얘기해보셨어요? 그분한테 사정해보셨어요? 했죠. 어, 죽고 싶은 마음인데 뭔들 안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제발 이러지 말라. 사람 좀 살게 해달라. 어,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봐달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뭐 남편한테 알리겠다. 학교에 알리겠다. 그것만 계속 반복하고 어떤 날은 이제 이렇게만 계속 살 수 없다 싶어서 아예 연락을 안 받았어요. 연락이 와도 안 받고 문자도 씻고 그랬더니만은 저희 집 현관 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어, 언제 나온지 지켜보고 협박하고 우편물 안에 편지, 협박성 편지, 사진 넣어놓고 뭐 우리 가족한테 알리니 직장한테 알리니 자식들 학교에 알리니 진짜 그때 생각하면 너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이거 너무 제가 했는 죄에 비해서 큰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이제는 진짜 정신과 약도 내성이 생겼는지 듣지도 않고 어떤 마음도 지금 생기지가 않고 삶의 의욕이 없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조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보통은 본처가 알면 난리치고 뭐 위자료나 요구할까 뭐 어쨌든 이걸 끝내려고 하지 이렇게 아기를 가지고 지금 4년에 걸쳐서 이거를 치졸하게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처는 지금 가정을 깰 생각은 전혀 없고 네가 우리 남편 꼬드겼지 이런 식인 거네. 맞아. 없어. 그냥 남편은 자기 남편은 안 잡고 저만 말라 죽일 작정으로 저만 이 세상에 없으면 자기네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심산인 건지 뭐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교회는 다니는 거 교회 되게 열심히 다니나 봐. 새벽기도 가라고 막 인증샷을 보내래요? 11조도 확인시켜주고 맞아.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인증샷을 보내는 거는 항상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사진에 왜 시간 같은 것도 이게 네. 안 되겠네. 그럼 새벽마다 나가야 되면은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냥 뭐 요즘에는 운동 다닌다고 하죠. 산에. 직장인이니까 이제 운동 다닌다. 그거 말고는 다른 거 핑계 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불교인 거 다 알고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는데 무슨 구실로 나가겠어요. 그냥 산에 간다. 그러고 나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너무 답답하고 피가 말리고 일상생활이 안 돼요. 뭐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이미 딴 데 가 있는 느낌이고. 엄마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사람인지라 나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돼서는 안 되고 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갖죠. 마음의 생각의 중심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이 종교라는 거는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고 나한테 맞고 안 맞고가 있는데 이거를 부모도 강요할 수가 없는 건데 심지어 그 부분까지도 새벽 기도를 다니게 하고 그리고 또 뭐 집에 찾아온다고 심부름 안 하면 나 현관문 앞에 정말 그때 생각하면 너무 아득한데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무런 표정 없이 나를 쳐다보는 그 얼굴이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너무 끼쳐가지고 아,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죽기 전까지 무덤 들어가기 전까지 쫓아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진짜 나쁜 년이다 그거.
그냥 차라리 한숨에 숨을 끊어버리는 게 낫지. 이렇게 나를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정말 살고 싶어요, 저도. 말하자면은 지가 살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괴롭히는 거네. 지가 잘 있다가 예전 일이 생각나면 또 괴롭히는 거고, 또 괴롭히는 거고. 이유가 없죠. 지금 엄마 같은 경우에는 가정도 있고 아기들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고도 못하는 거고. 못해요. 어떻게 주변에 소문하면, 동네 소문하면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사주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 그 본처 사주 알고 있죠? 네, 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이 사람은 남편이 바람을 핀 거에 대해서 내가 부족해서 제가 나를 배신했다 이거 인정 안 해요. 오로지 우리는 가만히 있고 우리는 아무 지장 없고 나도 아무 지장 없고 내 남편도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잘못한 거라는 생각이 정말 역력하고 확연한 성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런 게 있어.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아마 남편도 답답해서 순간적으로 바람이 났을 건데 집에 돈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집에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위주로 내 생각 위주로만 살아오신 분이고 뭐하러 교회는 다니지 이런 양반이? 예수님 사랑하랬는데 용서하고? 참 희한한 분이네. 이분이 있잖아요. 밖에 자기 스스로도 내가 부족해, 내가 뭐 잘못했어 인정하기도 어렵지만 밖에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다든가 알려지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누구라도 지금 만약에 바람핀 그 당시에서는 이 여자 잘못했다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미 4년 동안 이 여자가 한 행실을 두고 볼 것 같으면 누구라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자를 좋게 볼 사람은 없어. 다시 말하면 이 여자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이 여자는 바깥에 판단 받는 것도 싫어하지만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남이 나를 질타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도 약간은 알아.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고 너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 자기도 알고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와 이 여자만의 비밀인 거야, 이거는. 비밀. 그런데 이거 있잖아. 경찰서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 여자가 기고만장인데 나는요, 이 여자 성당을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성당에 가면 신부님이고 교회에 가면 목사님한테 얘기하잖아. 이 목사님한테 한번 매달려봐요. 만약에 신부님이나 목사님한테 매달려봐. 우리가 내가 무당이 나선다고 이게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고 스님이 나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건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 또는 자기가 다니는 성당 안에서 분명히 이 여자는 가식을 떨고 있을 거란 말이지. 잘난 척하고 그리고 되게 착한 척할 거고 되게 아주 독실한 믿음인 것처럼 자기 그런 것들 이미지화를 되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직자들한테 얘기를 하잖아. 그 여자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거기 가서 이 여자를 아는 목사님을 찾아. 찾아서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한번 매달려보세요. 나 살려달라고 매달려보세요. 그 사람이 나서면 그 사람이 이 여자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하지 말라 하면은 안 할 수 있어요. 진짜 엄마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고 만약에 내가 얘기한 방법이 안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와보세요.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오시면 제가 우선은 관제라든가 사고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방법에 대한 비방 우선은 내가 구설이나 관제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제일 무서워하고 4년 동안 당하고 겪은 거는 그것 때문이잖아.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방편을 좀 써드릴 테니까 3일 뒤에 다시 오시고 네. 지금 이 여자는 법으로 갈 생각은 자기도 없어. 근데
너가 더더욱 못할 걸 알고 지금 그거 하나 바라보고 지금 너한테 까불고 있는데 법이 아니라 이 성직자한테 가서 그 사람 대동해서 이 여자 설득해달라고 하면 아마 해결될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식구도 아니고 나를 잘 아는 내 친구도 아니야. 근데 나를 모르는 내가 이미지화 해가지고 내가 되게 점잖고 착한 척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까 봐를 제일 무서워해. 근데 일반 교인을 누가 이 여자 아는지 일부러 찾아다닐 순 없잖아. 절실한 기독교 신자라면 거기 가서 목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나도 성직자고 그분도 성직자인데 지금 이 얘기 듣고 안 도와주진 않을 거예요. 엄마 한번 가보세요. 지금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해결되겠죠. 그리고 다시 3일 뒤에 다시 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보자. 네, 감사합니다.